안녕하세요. 6월 25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흥남철수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이제 몸소 살아낸 한 노인의 시선에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70여 년전이 땅의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던 그날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부터 그 스토리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그 전쟁은 그해 9월에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 시점을 발판으로 해서 연합군과 우리 국군이 이제 북진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10월 말부터 이 상황이 급반전되게 됩니다. 바로 중공군의 개입이었습니다. 인해 전술을 펼치는 이 중공군들의 거침없는 남하로 인해서 유엔군은 급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또그 상황에서 함경남도 흥남에서의 그 철수는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철수를 준비하는 유엔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물자를 모두 다 회수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뭐 정말 총알 한 발이라도 두고 간다면 나중에 이곳을 점령할 그 적군들에게 도움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당시 이 미군 10군단, 이 10군단은 이 점에 집중해서 이 철수하는 선박에 총 10만 톤의 전쟁 물자들, 군수 물자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흥남을 떠나는 피난민들이 구름처럼 이 부두로 몰려온 것이죠. 그들 또한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버리고 함께 떠나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군은 연합군의 전체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서 민간인보다 물자를 하나라도 더 싣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민간인들의 그 애타는 바람을 그것을 외면하려는 그 순간 이미 10군단장의 고문으로 계셨던 현봉학 박사께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결국 미군은 다 선적해 놨던 그 군수 물자들을 모두 빼고 그곳에 피난민들을 태우게 됩니다. 남겨둔 물자들은 이제 적군들의 이제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폭파시킨 다음에 흥남에서의 그 배는 부산을 거쳐서 거제도로 안전하게 입항하게 됩니다. 그 철수하는 선단 중에 하나였던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무려 14,000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선박이라는 기네스북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요, 그렇게 철수를 하는 중에서도 이배 안에서 무려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군들은 그 아이들을 김치1, 김치2, 김치3, 이렇게 해서 김치5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때는 크리스마스였는데, 단한 명의 사망자 없이 오히려 5명의 생명이 늘어서 왔습니다. 자, 만약 연합군이 이 피난민들의 생명 대신에 전쟁 물자를 싣고 왔다면 어땠을까요? 전쟁의 결과는 지금과 사뭇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그 물자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좀더 휴전선을 높은 곳에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 대신, 전투의 승리 대신에 생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전쟁의 승리보다 더 값지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 배가 처한 상황이 묘하게도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총독 앞에서 신문을 마친 뒤에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사람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뭐밀 같은 곡식도 싣고 여러 화물도 함께 싣고 가는 큰 배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그 시기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이 겨울을 나고자 했는데, 바울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도 화물도 생명이 위태로울 거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항해를 준비하는 동안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그 순풍을 타고 베닉스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불어닥치는 바람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자 선원들은 배에 선적한 짐을 바다에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될것 같으니까, 그래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배에 필요한 장비까지 다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문을 가져다 줄 무역품들, 무역 물자들, 그리고 배의 안전을 책임질 장비들도 그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항해를 멈추었다면 이런 피해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안심하라. 이 배에 있는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 용기를 내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앞에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꾸역꾸역 쟁여놓습니다.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뭐먼 훗날이든 언젠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커다란 고난들을 만났을 때 내가 쟁여두고 챙겨두었던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외려 그것들이 때로는 내 인생의 항해에 방해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나의 물질, 나의 권력, 나의 어떤 위치, 또 때로는 나의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런 것들을 바닥에 던집니다. 그렇게 비워진 배에, 인생의 배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내 안에 내 것을 비우니까 비로소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놓여진 이 인생의 항해 앞에 내 것을 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곳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 넘치게 차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